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 소식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S&P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아졌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심리가 지난주부터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업황은 아직은 터닝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 때부터 업황이 터닝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주가는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크게 좀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는 초기에는 장비주부터 먼저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인 테스트 같은 경우가 투자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가 확대가 될수록 선단 공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착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 같은 경우가 더욱더 부각을 띌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도 뭐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스트 또한 최근에 큰 하락을 보이다가 강하게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추세 전환은 연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가치였던 29,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 테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설 부장님,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의 순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던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일 크게 차익 실현 니즈가 생기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간 메타버스 쪽이 강했던 것은 그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만한 투자 메리트가 느껴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던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빨리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 투자 포인트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은 뭐 편한 약보합 시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안에서 어제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섹터가 일정 부분 단기 차익 매물들은 나오겠지만은 오후 들면서 개선되지면서 좀 저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약보합 정도 장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